자, 스트리전의 호러 게임 시간입니다. 인디 게임으로 준비했어요. 최근에 나온 스팀의 공포 게임들이 하나같이 다 정말 쓰레기 같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itch.io라고 하는 인디 게임 투고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인디 게임들을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핸섬레스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이드 바이 핸섬레스 킹. 게임 제목은 레이트 런드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게임입니다. 늦은 밤에 런드리, 세탁소라는 뜻이, 늦은 밤 세탁소라는 뜻이 되겠네요. 일단 뭐, 인디게임이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인디게임 특징이 그거예요. 퀄리티가 극과 극이에요. 어떤 퀄리티는 정말 이걸 돈 주고 파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퀄리티 있는 게임도 있는데,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걸 씨발 돈 받고 게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수준의 게임도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정말 극과 극이고 무서움의 정도도 극과 극이에요. 어떤 거는 정말 유치원생도 안 무서워할 만한 그런 게임 있는 반면에 어떤 게임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깜짝 놀래키는 그런 끔찍한 요소들이 많은 공포 게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임신 미약자, 쫄보, 그리친 미약, 심신 뭐 아무튼 시청 알아서 자제해 주세요. 플레이 버튼 세탁기처럼 돌아가는 거 봐봐. 참신한데? 플러스 1점 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착했어. 아이, 핸섬킹. 오픈 24시간. 24시간 세탁소인가 보네요. 이제 세탁할 시간이야. 어디다 세탁을 해야 돼? 여기? 젠장. 그 뭐냐, 세제를 까먹고 왔어. 여기서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점원도 없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정원이 되어야 되겠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아, 씨발, 걔 대충 아무거나 쓰지. 아, 이 새끼, 뭐 그냥 깐깐해.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지. 피네요? 어? 무슨, 딸기잼 맛, 딸기잼 같은데? 딸기잼 같은데? 번역은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한 거라서 의역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알아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퓨즈박스다.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확실해. 아, 드디어 찾았다. 내가 원하던 세제야. 세제 맞나? 근데 세제라고 하나요? 그 세탁기에 세탁할 때 쓰는 게? 뭐 이상하게 지나갔죠. 그거야. 뭐 근데 알바 아니고. 이제 세제도 넣었으니까 이제 세탁기의 문을 이제 세탁기의 입구를 닫고 돌릴 시간이야. 잘못된 게임이네. 진짜 말 그대로 세탁기 돌리는 게임이네요. 뭐야? 정전? 젠장 씨바꺼. 누군가 끈게 분명해. 이거겠지 뭐. 그레이트. 좋았어. 아주 좋네. 그렇다면 지금 퓨즈가 고장났는데 멀쩡한 퓨즈를 어디서 구해야 될까? 뭐야? 이거야? 왜 퓨즈가 여기 있죠? 오, 고마워. 신비로운 누군가요. 퓨즈박스를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어. 퓨즈박스가. 이제 스위치를 올릴 시간이야. 훨씬 낫네. 다시 기계를 돌리자. 이 새끼는 근데 지금 위기의식이 없나?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슬슬 뭔가 존망해가고 있는데 이걸 계속 돌리네. 이런 씨발꺼. 이건 무슨 소리지? 이걸 이런데도 지금 세탁기를 열심히 이렇게 돌린다고? 미친 거 아니야?
선반 아래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 지렛대가 있네요. 이게 여기 있다는 걸 알았네. 뭐 좋은 정보요. 좋은 정보를 알았네. 아, 세탁기 마침 끝났다. 좋은데? 뭐 이제 튀어나오겠네요, 슬슬. 근데 없어졌어요. 아, 쓰바꺼 어떤 놈이 훔쳐갔어. 여기 있다. 나가면 죽는 거 아니야? 저거 혹시 지바꺼 내 옷은 아닌 게 분명해. 뭐야 저게? 오케이. 그래, 확실하다. 여기서 빤스런 해야겠어. 여기서 역돌격해서 내 차로 빨리 역돌격을 해야 될것 같아. 아, 맞다. 저기 그거 있었죠? 지렛대. 왔어요. 젠장, 씨발꺼. 누가 들어왔다. 그 괴물이 주유창 깨고 들어왔어. 당신은 죽었습니다. 리트라이. 아, 뭔가 스토리가 괴물이 나오는 스토리네요. 뭐라고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아무튼 괴물이 나오는 스토리였어. 그래서 일단 세이브 포인트는 나쁘지 않네요. 저거 그거 아니에요? 웬디고 그거 아니야? 그 있잖아. 위쳐에 나오는 괴물 아니야? 뭐가 사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오케이, 이제 빨리 도망가야겠어. 내 차로 빨리 도망쳐야겠어. 젠장할. 그 괴물이 창문으로 들어왔어. 조용히 있어야겠어. 반스러리 시바코. 오케이. 땡스 포 플레잉. 짧지만 그래도 괜찮은 게임이었어요. 그래도 뭐 저는 이런 좀 스토리적으로 짧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개연성 있고 괜찮은 게임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괜찮았어. 이렇게 짧아서 괜찮았네요. 이런 게임 길면은 좀 짜증나거든요. 세이브 포인트도 괜찮았고 뭐 나쁘지 않았어요. 인디게임 치고는 뭐 인디게임답게 괜찮았어요. 뭐 인디게임 치고는 좋다 이런 건 절대 아니긴 한데 인디게임 중에서는 괜찮았다. GG. 이게 몇 분이야 근데? 8분밖에 안 됐네. 8분밖에 안 됐으면 또 다른 게임 한개더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게임은 모텔 윈도우즈라는 게임입니다. 모텔 윈도우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이건 화면이 근데 뭔가 옛날 게임처럼 잘려져 있네요. 헤드폰 권장합니다. 한 시간 동안 도움을 찾아다닌 끝에 당신은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Find help. 도움을 요청하세요. 클릭으로 엔터. 클릭 투 유지. 도와줄 수 있어요. 당신의 방은 6번입니다. 한 시간 이내로 오겠습니다. 뭐야? 6번으로 가라는 거야? 6번으로 가면 1시간 이내로 와서 도와주겠다 이건가? 근데 도대체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 왜 갑자기 시작되는 거야? 뭐 인디게임 특 메뉴 없긴 해.
셋도 알람. 알람을 설정하라. 이건가? 클릭 투 셋. 알람 설정했어요. 고투 슬립. 이제 자면 돼. 게임이 뭔가 상당히 뭐랄까? 뜬금없네요. 뭐 인디게임 특이긴 한데. 오케이. 이제 1시간이 됐죠? 1시간 후에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와 있겠죠? 근데 게임이 상당히 뭔가 뭐랄까? 뜬금없네요. 어떤 식으로 공포를 줄지도 모르겠어. 1시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또 1시간 후에 다시 온대. 뭔가 이상한 소리 나는데요? 아무튼 1시간 뒤에 다시 온다고 하니까 다시 방 돌아가서 알람을 또 1시간 뒤에 설정해놓고 다시 돌아오면 되겠죠? 근데 얘는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온 거야? 알람을 설정합시다. 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알람을 설정하고 다시 자. 이게 뭐야? 네. 1시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뭐야? 노가다야? 뭐지?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계속 뺑뺑이 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뭐 그렇다고 뭐 따로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설마 이대로 계속 반복하는 엔딩 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게임, 낚시 게임 아니겠죠? 인디 게임 중에 낚시 게임도 많거든요. 아, 좀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네. 오케이. 이러다 갑자기 뭐 튀어나오는 그런 류의 게임도 있긴 한데. 계속 이렇게 뺑뺑이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이 결국엔 지치게 되잖아. 짜증나고 막 지치게 되잖아. 그때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 깜짝 놀키는 그런 어거지 점프스케어 게임도 있긴 하거든요. 인디게임 중에서 그런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류의 가능성도 있죠. 방심하지 맙시다. 아, 또, 씨발, 한 시간 뒤에 또 오래. 뭐야, 그, 뭔데? 뭐지? 뭐지? 뭐야, 딴데뭐 있나? 딴데갈수 있는 건 아닌데. 뭐지? Go back to the office. 오피스로 돌아갑시다. 사무소로 돌아갑시다. 1시간 이내로 다시 오겠습니다. 뭐지? 계속 이거 뭐, 아, 이거 뭐야? 뭐지? 내가 놓친 게 있는 건가, 지금? 뭔가 바뀌긴 했네요. 뭐, 이상한 귀신 같은 게 잠깐 보였죠? 오케이. 그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네. 아, 다행이다. 나는 내가 뭔가 또 똥게임이라 가지고 사람 낚시 게임인 줄 알고 좀 걱정했거든? 아, 그래서 귀신 나오니까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귀신이 있었어. 휴. 1시간 이내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거 불이 원래 켜져 있었나요? 안 켜져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켜져 있네요. 지금 3시. 새벽 3시야. 뭔가 어두워졌네요, 많이. 1시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겁나 노가다 시키네, 씹새. 불 원래 안 켜져 있었잖아. 뭐지?
뻔한 수작. 너무나도 뻔한 수작이라서 어? 이미 나는 타이밍까지 다 몇 초에 나오겠다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어. 너무나도 개뻔한 수작이죠. 아이고 선현님 반갑습니다. 예, 6시에 나가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마지막으로 잘 생각입니다. 공포게임 이제 한판 인디게임 위주로 짧은 걸로 하고 있어요. 예, 요즘 스팀 공포게임들이 워낙에 너무 쓰레기들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스팀 요즘 나오고 있는 쓰레기들의 평균에 비하면 훨씬 낫긴 해요. 인디게임 이 정도면 어쨌든 뭔가 좀 뭔가 무섭게 만들려고 느낌이 났잖아. 이런 점프 스퀘어도 나와주고 물론 정말 가짜 나가지고 뭐 아무런 느낌도 없긴 한데 나쁘지. 열어. 마, 아 지금 아이고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출근 안 하시나요? 아, 자 아무튼 인디 공포 게임 뭐였지 제목이? 모텔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모텔 윈도우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이제 근데 뭐 일단 이제 자긴 해야죠. 근데 아직 한 편 더 남았어요.